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일 방송, 일일 휴방, 개소리 하지 마세요, 수리남님. 어제 하루 쉬었죠? 예. 화수목 달리고 금요일 쉬고 토요일 켰습니다. 이게 어떻게 퐁당퐁당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월화는 어김없이 쉬겠다는 소리군요. 아니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안 깔면 안 될까요? 제 원래 목소리인데요. 이게 목소리가. 월화중 방송. 아니, 왜 토요일 방송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토요일 방송에서 월요일, 화요일을 왜 걱정하시는지 모르겠네. 예. 왜 그러는 거야? 아, 토요일 방송이잖아. 토요일자 방송인데 월요일, 화요일 휴방할지 안 할지를 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보고 싶단 말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예, CBRK님 어서 오세요. 자주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CBRK, CBRK. 예, 싹비르네요, 정말. 예, 감사합니다. 길게 하는 척 페이크 주고 휘방 때리니까 미친 소리지 좀 자제합시다.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아이, 무슨 소리세요? 예. 오늘 오슈 5시간씩 해줘.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아, 보세요. 다시 보기도. 다시 보기 보시면은, 뭐, 예, 나와 있잖아요. 예. 제가 그러니까는, 보세요. 산천어 축제 갔다 오고 나서, 다음날 쉬고, 아무튼, 예. 14시간. 14시간, 7시간, 21시간, 21시간에다가, 30, 20, 30, 3시간, 33 플러스 40시간. 어우, 미쳤다. 40시간을 했네. 보세요. 요거 22일부터 27일까지 얼마나 했는지를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40시간을 넘겠습니다. 예. 일주일에 40시간이 나눠서 자주 해주는 거. 근데 그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좀 아쉽다 싶으면은 더 길게 해버려야 되니까. 대기 시간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방송 키는데 여러분들이 좀 늦게 들어오셔서 대기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노래, 아니, 시작하고 나서 노래 딱세곡 틀기 전에 여러분 다 오셔가지고 자리해 주시면 바로 키죠. 뭐든지 방송할 때 개선하라고 개고픔 물어봐도 절대 안 바꿔준다고. 아니야, 이게 지금의 방식이 최고로 그 최적화돼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그런 거를 다어 변수들을 모든 변수들을 싹 다, 예, 모든 것을 수용했을 때이 값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더 나은 값은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최선이지 최선. 흩어지지 않게 뭐 성장천을 해주세요. 근데 아 글쎄 오늘은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이 소설의 끝을 써버려야 그걸 할 거고요. 이제 이거 하고 나서 다음에 흩어지지 않게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음원 성적이 막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 흩어지지 않게 같은 경우는. 예. 진짜 딱 엠맥 그 팬분들만 소비하는 그런 느낌? 쌈마의 급식 노래들보다 더 낫다고? 쌈마의 급식 노래를 내가 한 적 있나? 저도 좀 공감해요. 근데 좀 표현이 빡세네. 이수빠들 아니면 알지도 못해 라고 하시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맞아요. 다 흐름을 보고 곡을 선택하고 그러는 거죠. 아무튼 제가 좀 일찍 켜서 아예 그냥 딱 10시에 딱 그 오겠다고 공지를 썼으니까 예 10시에 딱 켜진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예. 다나카가 앨범을 냈어요. 다나카 그거 김경욱님 다나카님의 노래는 그걸 성지합창단으로 하라고? 무슨 소리예요? 예. 못 들어봤습니다. 예. 노래 좋아요? 들어보라고. 근데 저는 그걸 다 들을 자신이 없어서 쇼츠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듣겠습니다. 예. 진짜 코트가 들었으면 한다면 카페에 접속해서 예, 쇼츠 게시판 찾아 들어가서 글쓰기 눌러서 URL 링크를 딱 남기고 채팅창에 다시 와서 코트님 다나카님 노래 올려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들을게요. 그 정도의 수고도 없이 채팅 한 줄 띡 쓰고 봐라. 아이 저는 안 들을 거예요. 네. 10시에 한다고 해놓고 10시에 하는 걸 못 봤는데 오늘 웬일이냐 하시는데 예, 좀 긍정적인 분이시네요. 방송 켜지자마자 아까는 뭐 휴방 월요일 화요일 쉴 거냐 안 쉴 거냐고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저런 분이 많아져야 되는데 예, 그쵸? 9시 반에 딱 켜가지고 대기시간 딱 갖고 10시에 딱 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그 성지합창단을 할 거고요. 그 하는 시간도 아마 좀 꽤나 늦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중간에 약간 시간 비면은 먹방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지합창단하고 성지합창단 끝나고 나면 이제 데드 스페이스 예. 그 저는 28일 날 나온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오늘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날에 나왔더라고. 27일 날. 예. 아니 26일 날 나왔어. 이게 뭐야? 태평양 기준 시간인가? 원래 태평양 기준 시간으로 28일이라 그러면은 더 우리나라에선 29일 딱 될 때 12시 딱 넘었을 때가 되는 게 아닌가? 이 출시 예정 날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지? 약간 불편해요. 왜냐면 어저께 제가 방송을 했었더라면은 바로 데드스페이스 나와서 코트야 하면은 아 진짜요? 바로 해줄게 이러고 바로 했을 텐데 하루가 더 늦어졌다. 예, 좀 아쉽네요. 예. 지금 저 스팀으로 샀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스팀으로 산 이유가 희한하게 그 플스에서는 가격이 88,000원이에요 가격이 말도 안 돼. 지금 플스 그 들어가서 봐볼게요. 그 왜 가격을 그렇게 다르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처음이에요. 예, 8만 3천 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EA 플러스를 가입을 해야 되는 거네. 와, 이거 뭐 말이야, 막걸리야.
아이 참 정말. 데드 스페이스. 아, 정가가 플스 정가가 83,000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EA 플레이라는 그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EA 게임들 조금 공짜로 하거나 싸게 즐길 수 있는 뭐 이테익스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는 게10% 할인해가지고 그걸 가입을 하면은 뭐 일주일에 한 5,000원인가 기거든요. 예. 더 이득이네. 아, 결론적으로 83,000원에 내놨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스팀은 66,000원이에요. 네이버에다 검색해가지고 사면 54,000원이에요. 같은 게임 가격이 왜 정찰제를 안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 6만 얼마면은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싶어요. 순자님 고맙습니다. 그죠? 아니 요즘 게임들이 그 풀프라이스 게임들이 약간 좀 트리플A급이 가격이 7만원 이상으로 나와요. 예, 이제는 6만원 하던 시대가 지난 거죠. 게임도 가격이 오른 거예요. 예. 근데 좀 비싸긴 한데, 게임 하나에 8만원, 9만원? 약간 갸우뚱하게 되긴 하죠. 특히 플스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게임 볼륨인데, 어째서 이렇게 가격 정책을 83,000원으로 해놨는지 나는 나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럼 한번 18,000원 차이 나잖아요, 지금. 스팀이랑. 왜 그런 거죠? 스팀은 66,000원인데.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냥 스팀으로 샀어요. 그 데드 스페이스 같은 게임은 이제 한번 하고 엔딩 보면 이제 다시는 안 하게 되는, 예, 다회차는 의미가 없어요. 아니, 화나죠. 같은 가격인데, 예. 롯데마트에서는 돼지고기 한 근이, 뭐, 4만 원이다. 근데 이마트 가니까 22,000원에 파네? 같은 거를. 그런 느낌이죠. 플랫폼이 다르니까. 예. 그럼 누가 롯데마트에서 사겠어요? 이마트 가서 사지. 예. 그쵸. 그래서 그냥 스팀으로 샀습니다. 근데 플스로 사면은 좋은 점이 하나 있긴 해요. 뭐냐면 이제 뭐 교수님 오늘도 강의 들으러 왔습니다. 아, 우리 나미안 어서 온나? 아유, 소리가 좀 작네? 왜 이렇게 소리가 작지? 와이리 소리가 작지? 전자녀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아, 하이팩님 고맙습니다. 하이팩님 감사합니다. 아, 소리가 줄여져 있었네. 주영이가 좀 손댔나 보다. 예, 네, 됐어요. 이제 소리 올렸습니다. 비유하다가 이마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코스트코를 개소리세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 미리 사서 제가 한 70분 정도 플레이를 미리 선행으로 해봤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사보고 결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서 좀 해봤는데, 아, 오랜만에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데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렇게까지 데드 스페이스가 막 선풍적인 이런 뭔가 지금 게임 방송하시는 분들이 너도나도 할것 없이 지금 사가지고 막 이제 플레이하고 카페에도 올라왔더라고요. 뭐 풍월량님 같은 경우는 14시간 동안 재밌어가지고 게임을 계속 하더라.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그 게임들이 유저들 통수를 워낙 많이 쳐가지고 그래서 그냥 소소한 게임인데 더 높이 평가가 되는 거죠. 올려치기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 대박이다, 혁신적이다 라는 느낌의 게임은 아니고 근데 기존 거를 이제 리메이크해가지고 최적화도 좋고 약간 바뀐 시스템. 이제 뭐 여러분들 귀신의 집 가면은 나오는 코스들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달려요.
달리는데 이 부분에서 귀신이 나오고 이 부분에서 귀신이 나오고 여기서 귀신이 나와요. 근데 그 구간들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리메이크라서 좀 배치를 다르게 해뒀대요. 랜덤성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게 안 나오고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온다라든지 그런 느낌으로 이번에 좀 수정을 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일단 70분 제가 이제 플레이를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괜찮고 한글화도 잘 돼 있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또 존 게임 할 때마다 자막 같은 게 작게 나오거나 그렇게 출력 부분에 있어서 몰입이 좀 안 되거나 그러잖아요. 대사 같은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 자막도 큼지막하게 달 수 있고 폐쇄 자막이라 그래가지고 자막 뒤에 배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옵션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 배달 시켰는데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리뷰 쓰기로 이거 안 써도 되냐고. 쓰레기시네요. 약속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맛이 있건 없건 해줘야죠. 리뷰 하나라도 더 받아보려고 냉동으로 뭐 2만원 내지 뭐 5만원짜리 뭐 이렇게 대용량으로 사가지고 예? 뭐라도 하나 줄라 그러고 치즈볼 하나라도 줄라 그러고 음료수 사이즈업이라도 조금 해주려고 자기가 자영업자가 몇백원 정도 감수하고 그렇게 파는 건데 맛없다고 그 리뷰를 안 단다? 그거는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님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맛이 없으면은 맛없는 걸로 얘기를 좀 하셔야지. 예. 리뷰는 다셔요. 예. 1점 줄 거면 아예 안 쓰는 게 맞는 거 아님? 이러는데 그 뭐 배달 음식이 얼마나 맛없다고 1점을 씁니까? 예? 진짜 자영업자분들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러지 마세요. 예, 마음을 곱게 쓰셔야지. 한번 5점 쓰시고 이런 건 좀 별로였는데 다음에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거기서 다음부터는 시키지 마세요. 예, 그게 맞지. 나한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지. 나한테 0.1%도 이득이 없는데 내가 굳이 선행을 베풀어야 하느냐. 교수님도 1점 쓰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아, 제가 1점 썼던 적이 있었죠. 남자가 별 한 개 주고 리뷰 단다. 진짜 서비스 개조 꾸내기인 거임. 그래요? 카페에다 올려보세요. 그 쳐 드시고 남기셨을 거 아니에요. 맛대가리 없어갖고 1점 주실 거였으면은 카페에다 써보세요. 제가 솔로몬 해드릴게요. 예. 올리세요. 예. 제가 딱 봐드릴게요. 아, 제가 예전에 그 피자 토핑 양이 작다고 별 한 개 남겼던 거는 그때는 진짜 작아서 얘기한 거고요. 네. 그런 집은 장사하면 안 돼요. 제가 1점 드렸던 가게들은 다 사라졌어요. 네. 그게 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업주님들이 잘못 운영을 하신 거예요. 아니 내로남불이 아니에요. 예. 예, 사라질만 했습니다. 그런 집들은. 되게 지금 얘기하는 내 자신이 편협해 보이는 것 같네. 그러니까 제가 1점을 드린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그냥 몇 개 안 돼요. 1점 준 집이. 예. 그러니까 그 메뉴 가짓수 한 개라도 더 늘려가지고 뭔가 이게 이 집이 전문점 느낌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하는 집처럼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름 한철 메뉴인 콩국수를 근본 없이 예 메밀면을 써가지고 국물 다 빨린 상태에서
미지근한 콩, 비지, 메밀, 국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거는 콩국수라고 할 수 없었던 콩국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1점을 드리고 화가 나서 싱크대에다가 예, 면 쳐버리고 그걸 그대로 사진 찍어가지고 리뷰를 올려놨죠. 그 집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아, 김치찌개에 들어가야 되는 고기는 18,000원짜리 김치찌개는 적어도 목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 같은 걸 좀 넣어야 돼요. 예. 아주 얇게 다져졌더라도 그런 고기를 넣는 게 맞고 예. 근데 제육볶음용 냉동 목전지살을 갖다가 쑤셔 넣었다, 이거는 욕을 쳐먹어야 되는 부분이죠. 누가 김치찌개를 그딴 식으로 끓입니까? 이거 중국산 김치 써가지고 예. 국물의 깊은 맛이 하나도 없고 그 고기에 냉동 고기들은 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 그 목전지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제육고기에 많이 들어가요. 제육고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이제 뭐 고추장이라든지 이렇게 냄새 많이 나는 예, 그런 소스들을 같이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고기 잡내가 웬만해서는 안 나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냉동 목전지 쌀을 갖다가 예, 그런 걸 갖다가 김치찌개 넣어가지고 국물 휘저었는데 그 뭔지 알죠? 삼겹살 그 삼겹살 구울 때 냉동 삼겹 특 삼겹살 위에 이렇게 물기 같이 올라오면서 핏기 졸라 막 옆에 겉 표면에 가래침 마냥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다 걷어가지고 버리잖아요. 그거 먹으면 냄새 나잖아요. 예, 잡내. 그 특유의 잡내가 나는데 그게 이제 국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추어탕이라든지 약간 좀 맑지 않은 그런 탕들에 들어가는 휘휘 저으면은 막 뭐가 안에서 국물 안에서 막 이렇게 막 돌잖아요. 허옇게 가루처럼 이렇게 돼 있어갖고 예, 그게 이제 핏덩어리죠. 핏덩어리. 예. 그러면 이제 국물도 탁하고 국물 먹었을 때 잡내 나고 그래서 제가 그 집은 1점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러지 말라고. 왜 목전지살 쓰고 아니 하다못해 김밥나라 같은 경우도 김치찌개 시키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예, 얄팍하게 요만큼이라도 들어가거든요. 이제 돼지고기 그 앞다리살 뒷다리살 같은 것들이 찌개용 고기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장사를 해가지고 1점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화로 말하든가 왜 자영업자 죽이고 있냐라고 하는데 아니죠. 제 1점으로 인해서 아 내가 양심을 팔았구나 그런 말 있잖아요. 음식은 팔아도 양심은 팔지 않겠습니다. 예, 차는 팔아도 양심은 팔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1점 드린 집들은 아 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이었구나, 뭔가 메뉴를 하나 늘리더라도 제대로 해야겠구나, 기본이라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셨겠죠. 제가 장문으로 반박 불가한 내용을 써드렸기 때문에 리뷰 이벤트로 개 쓰레기를 보내고 별 다섯 개 받으려는 양심 없는 새끼들 1점 줘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게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리뷰 이벤트 하겠다 그랬는데 음식 맛대가리가 너무 없어서 1점 줄까요? 아니면 리뷰 남기지 말까 그랬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5점 드리고 예? 뭐 좀 부분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으면 좀 적으시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내라고 이제 쟤는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그리고 고르셨을 때도 일부러 평점 낮은 순으로 받겠습니까? 다 위에 상담 리스트에 뜨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 오각형에 가까운 집들이 위에 뜨잖아요. 오픈콜 말고 메뉴 오픈콜 세 줄 말고 그 밑에 나오는 그 집들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그게 있으니까 시키실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드셨냐
굳이 막 리뷰까지 막 최근 리뷰까지 살펴보려면 이제 가격대가 이제 3만 원대 넘어가는 음식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시키더라도 돈이 아까울 수 있으니까 리뷰를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고 시키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분은 딱 보니까 그냥 한 끼 때우려고 그냥 뭐 그렇게 시키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당신이 왜 1점 줬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당신은 시청자로서 1점짜리 시청자야. 제주뜨님. 내가 한 얘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지금 채팅창에서 나를 매도하네. 예.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지 마세요. 맞아요. 프랜차이즈가 중간은 가요. 프랜차이즈가 어딜 가도 중간은 가니까 뭐 정말 뛰어난 맛집을 찾으시려면은 그만큼 검색하는 데 공을 들이셔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프랜차이즈를 찾아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 한 끼를 먹더라도 평준화되어 있는 맛에 그걸 느낄 수 있죠. 예. 코트님 뉴진스에서 누가 제일 이쁘나요? 뉴진스 멤버가 누군지 몰라요. 뉴진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혜린이 이쁘네요. 혜린 예. 혜린이 이뻐요. 혜린 저는 그 다음이 혜인님은 너무 그 섹시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둘이 약간 혜인님이랑 다니엘님이 섹시 쪽이신 것 같고, 섹시랑 귀여움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과즙미까지 포함돼 있는 분이 딱 한 분, 혜린님이네요. 혜린님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이 전 다니엘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이 혜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이님, 그 다음 민지, 전 이렇게 볼게요. 이분들이 20살이 안 됐다고요? 근데 20살이 안 됐다 그래도 뭐 거기다 섹시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섹시하다고 하면 음흉한게 되는 건가요? 그건 역차별 아닌가요? 예. 사진 말고 이걸로 결정해라. 이쁜 모습을 봐야지. 굳이 이렇게까지? 아 민지님은 좀 뭔가 너무 예 얼라 같네요. 아 저는 민지님은 너무 얼라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얼라. 아 다니엘님은 시원시원하네. 마스크가 약간 그 배우 닮았다. 서양 배우 중에 그 있지 않아요? 약간 그 쌍꺼풀 눈에 예 아 있는데 이름을 모르겠다. 헐리우드 배우 같은 느낌이네. 약간 위쪽이 코 위쪽으로 이쁜데요? 다니엘님? 혜인님 아 티어 수정하겠습니다. 예 티어를 좀 수정할게요. 혜린 하니? 이렇게 보니까 더 뭔가 빡센데? 그 민지님이랑 한이님은 약간 둘 다 약간 얼라 느낌 좀 나고 혜인님이 저는 5위 그리고 4위가 민지님 3위가 한이님 1위가 혜린님 2위가 다니엘님 예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 둘은 너무 얼라 같아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아, 나름대로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예, 외모 서열입니까? 둘이 나이가 제일 많다고? 그러니까 뭐 천년돌이라 그러죠? 뭐 하시모토 칸나 같은 경우도 그 짤 하나가 대박 나가지고 완전 일본에서 지금 최고 예 천년돌이라고 하잖아요. 천년에 한 번 나온다고. 예, 이 짤 때문에 예 이런 느낌, 정말 소녀 같은 느낌. 근데 저는 소녀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예, 저는 약간 이런 류 같은데 그 여기서도 이제 저 저분들 예 민지님이나 한이님이 약간 저런 결인 것 같은데. 저는 성숙한 것보다도 이번에 그 저희 카페에서 보니까 예 AV가 그린 그 여자 그림 3D AI 아 AV가 아니라 AV라 그랬죠 AI 예. 예, 너무 발전해서 너무 발전해서 AI가 그린 그림. 네.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원래 2D 빠는 사람들을 저는 좀 약간 되게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였어요. 2D 빠는 거. 막 2D 캐릭터 빨고 뭐 러브라이브 같은 거 막 극장에서 보면서 막 쿵쾅거리고 또 뭐 그런 이제 코스프레 하는 거 서울 코스프레 서코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런 이제 뭐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거 좀 뭔가 그런 거를 열광하는 거를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아 뭔가 다른 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지. 저 예전에 오타쿠라면은 2D만 빨고 그런 거 같은데 저는 이제 3D를 빨겠습니다. 깜짝 놀랐어. AI가 그랬는데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있나? 언리얼 5 엔진 같은데. 이게 보통 여자분들의 매력하면은 두 가지 매력으로 보자.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청순, 귀여움, 섹시잖아요. 보통 크게 삼갈래로 본다면. 그쵸? 근데 청순과 귀여움이 있어요. 몸은 또 섹시해요. 이거 못 참죠. 오각형에 가까운 여자 이상형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저는 이제 3D 빨게요. 예, 미쳤어. AI가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내지? 굳이 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영화 업계, 애니 업계, 혹은 이제 뭐 영상 업계 분들, 게임도 마찬가지겠고, 그분들의 일자리를 뺏어가지 않을까? 굳이, 만들 때 AI한테 맡겨도 이렇게 매력 있는 사진 한 장만으로 이렇게 매력 있는 캐릭터들을 모델링을 하는데, 예,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낫다고 봐, 나는. 그쵸? 그러니까 VR 게임이 좀 더 발전된다면, 진짜 이 정도의 그래픽의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불쾌한 골짜기도 없는, 예, 이런 3D 캐릭터들이 막 나오는 그런 게임이 나온다? 못 참지. 저 진짜 VR 구매할 것 같은데요? 예.
기존에 있는 나온 게임들이나 이런 VR에 나오는 여성들은 아직 엔진이 발전이 좀 덜 돼가 그래픽이 좀 후져요. 예, 근데 이건 거의 지금 거의 실사라고 해도 뭐 될 정도로 예, 언리얼 엔진 5 같은데. 좀 더 발전이 되면 진짜 VR로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특이점이 올 것 같긴 하네. 네. 어떻게 된 게 얼굴이랑 미드 두 개만 보노? 그런데 아니 피부도 있고 미드도 있고 뭐 응딩이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얼굴형도 있고 눈도 있고. 예.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정말 10대, 20대, 30대까지도 환장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저 정도 모델링 캐릭터라면은. 예. 블랙컴뱃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블랙컴뱃 뭐 잘 모르겠고, 피지컬 백은 어제 주영이 방종하고 나서 둘이서 이제 밥 먹었어요. 밥 먹을 때 뭐 좀 볼까? 볼 거 뭐 없나? 해가지고 유튜브 볼 게 소재가 다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어제 그냥 미친 척하고 하도 시청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피지컬 백 봤습니다 드디어. 와 재밌던데요? 예 인정하겠습니다. 예 안목이 좋으시네. 재밌어요. 볼만 하더라고요. 예. 지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보신 것 같아요. 웬만한, 그러니까 뭔가 보면서 되게 임팩트 있게 남자들 가슴 뜨겁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첫 화에서부터 그 양학선님이랑 그 UDT 그 교관님 두 분 남았을 때 그것도 보면서 굉장히 숨죽이면서 봤었고, 잘 만들었던데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다 나오고 나면 나중에 판권 사가지고 다른 데서 똑같이 찍을 거예요. 잘 만들었어요. 네, 시스템을. 간만에 넷플릭스로 볼만한 게 좀 있다. 그냥 제가 재밌게 봤다는 거지 뭐 여러분들한테 막 추천을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예, 안 보셔도 돼. 안 보셔도 되는데 괜히 막 이악 물고 노잼노잼 거리면 진짜 싸대기 마렵죠. 예, 뺨 따고 마렵죠. 누군가가 뭔가에 대해서 딱 얘기할 그런 소재가 있는데 자기가 모른다고, 예, 관심 없다고 노잼노잼 이악 물고 눈 질끈 밟고, 예, 빽거리면서 노잼노잼 이렇게 하시면 그 애새끼죠 그게. 예. 재밌나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그럼 죽을라 그러니까. 예. 아무튼 뭐 앉아가지고 밥 다 먹고,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거 특. 앉아서 뭔가 먹으면서 뭔가 볼만한 걸 찾아요. 시청물을 안 치워. 끝나고 나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안 치우고 그 자리에서 쭉 봐버려. 2시간 막 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잘 만든 거야. 예. 뭔가 몰입을 시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영이랑 나랑 둘 다 그랬어요. 어제 밥 먹으면서 보는데 2화까지 그냥 계속 쭉 보다가 맨 마지막에 보고 나서 화나더라고. 나 나온 지 꽤 된 줄 알았는데 다음화 뭐야? 뭐야 2화까지밖에 안 나왔어? 아이씨발 하면서 소리 졸라 질렀네. 언제 나와 다음 거? 2월 7일 날 나온다네. 31일 날 나온다네. 야 감질나네. 그래도 일주일에 두 개씩 나오잖아요. 볼 게 하나 생겼다. 피지컬 100이래요. 아 티빙 안 봐요. 티빙 안 보고 돈이 없어서 티빙이랑 뭐 왓챠랑 뭐 이거저거 다 가입하셔갖고
모든 걸 섭렵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달에 한 5만 원씩 나갈 텐데 1년에 60만 원 쓰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넷플릭스 해놓죠. 뭔 5만원님 4천원만 주면 다 본다고? 예? 4천원을 주는데 모든 통합 서비스를 다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고? 플랫폼끼리 얘기도 안 된 건데 네가 그거 4천원 주고 뭐 만들었냐? 저런... 아니 무슨 저런... 저런 사람이 있어? 넷플릭스? 키우 코형 방송 하나 보면 그만이야. 아 코트릉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고마워. 어서와. 하잉. 예. 아 진짜 무료충들 대가리 밟아 으깨 죽이고 싶다. 진짜 내가 선민의식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공적인 모두가 보는 그런 채팅창에서 응 누누TV 있어 누누TV 보면 그만이야 헤헤헤 이 지랄하는 게 너무 그 플랫폼 사업자들을 예 깡그리 무시하는 저런 새끼들이 이제 밤토끼 보는 거죠. 그죠? 밤토끼 맞나? 뭔 토끼 있잖아. 어 미친놈들이네. 아 뉴토끼에요? 밤토끼가 아니라? 아무튼 뉴토끼. 예 그래 그런 거는 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보지 말라고 할 그건 없어. 왜냐면 나도 어쨌건 우리 모두가 불법적으로 뭔가 그런 경범죄는 다들 저질렀어. 어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에서 뭔가 과제라든지 뭐 예전에 뭐 오피스를 설치해야 돼. 그거 하려면은 또 돈 내야 되잖아. 지금은 또 결제하는 게 또 여러 가지 또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막 8만원, 10만원씩 막 프로그램 비용 내고 전부 다 모든 걸 정품으로 쓰는 사람은 사실 없겠죠. 근데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은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면 안 되죠. 예. 예. 왜 그러십니까? 저는 진짜 좀 그런 거 보면은 좀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윈도우 정품을 설치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모니터 바탕화면에서 5시 방향에 그런 그 글귀 떠 있는 것들 보면은 아 약간 에반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 예? 그러니까 옹호하지 말자는 거지. 여러분들 왜 자꾸 제 의도를 자꾸 곡해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스스로 이제 혼자서만 하시고 뭐 이게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OTT 서비스 왜 돈 내고 봄 이러면서 돈 내는 사람들 병신 취급하지 말라는 거지. 예. 왜 그러세요? 진짜 미친 놈들도 아니고. 예. 카페에 또 키로드비 또 글 올렸어? 바로 봐줄게. 예. 이번에 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태훈씨. 지난 설 명절간 나누었던 가족들 간의 따스한 온정을 묵살이라도 하듯 냉랭이 불어오는 서리바람의 노여움에 국고의 자산인 옥체를 잘 보존하시고 또한 각종 폐악스러운 음욕이 태훈씨를 시야하게 두지 않기를 도모하며 금일은 저의 의견을 비교적 간단히 다분히 일목요연하게 발췌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의견 공방 대립 끝에
태훈 씨의 약자 멸시스러운 아집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교섭을 시행하려 합니다. 귀공은 에드벌룸 펜가이브라는 일용한 차선책을 이용하여 우애를 재차 화평이 다지려 합니다. 감정을 통제할 줄 알며 이성에 동하는 이타적인 태훈 씨라면 제가 열거드린 교섭안이 서로의 마음에 남은 상흔을 아물게 할 것임을 분명히 알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태양을 등 뒤로 돌릴 수 없지만 스스로 돌면 등 뒤로 온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관통하는 인용구절이지요. 때론 상황을 바꾸려 섣불리 견문 발감하지 않고 홀로 자학자습하여 유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정답일 수 있다고 조심히 생각드립니다. 끝으로 제우스의 번개에서 불을 훔쳐 인류에게 배포해준 프로메테우스의 선관가에 태훈씨에게도 베넷버른 마냥 질게 깃들길 바라며 짙게 깃들길 바라며 고견탕론을 마치려 합니다. 건빵 키로드 전원. 내가 바란 것은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세 마디였어. 아, 이게 마치 본인이 사도세자였고 내가 저기다 내가 이방원이다 이 말이죠. 네. 아 영조 미안합니다. 이방원 미안합니다. 예. 네. 영조. 그렇다면 제가 귀공에게 블랙 해제라는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랄프야, 풀어줘라. 풀어주고 뭐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이 지금 이 제가 풀어드리고 가입을 하는 것, 팬 가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건빵분들도 이것을 보면서 하나의, 그러니까 이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시간 중에 제 방송을 보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 큰 버팀목은 아니겠지만 누구에겐 큰 버팀목이며 누구에겐 정말 이 노잼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의 동화줄 같은 그런 방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저 이 알뜰한 것만 찾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느새 구질구질해져요. 아까 누누 사태처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에 있어서는 소비를 좀 하시는 것도 이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로드비 풀렸네요. 풀리고 이제 그 에드벌룬을 두 개 선물했습니다. 예. 옥중평지 두 편. 예. 옥중편지를 받아들이고 예, 이제 제 방송의 하나의 예, 시티즌으로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구질구질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어, 샤발려나. 1절만 해. 아, 자, 그리고 이제 뭐 한 시간 정도 뒤에 성잡창단 할 겁니다. 수익입니다. 아이고, 우리 맹금류가 또 100개를 고맙습니다.
맞아요. 제 방송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성적 상담을 해야죠. 하고 나서 오늘 제가 또 준비한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제 게임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풍성해질 겁니다. 왜냐면 이제 데드스페이스가 또 출시가 됐고 여기저기 플랫폼에서 방송하시는 스트리머 분들께서 호평 일색이었기 때문에 데드스페이스를 이따가 새벽 시간에 한번 좀 재밌게 즐길 것이고요. 그 전에 한 줄을 미뤄왔죠. 성장청단 오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라는 노래 한동근님의 노래인데 태희님이 또이 노래를 리메이크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나는 한동근이라는 분이 그 한동근님이 이 노래를 부르는 라이브 영상을 이제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쇼츠 같은 걸로 이렇게 좀 한동근님의 이제 보컬력을 조금 볼수 있는 영상이 있을까요? 잘해요. 한동근님은 뭐 어디서 나왔지? 그뭐 슈스케는 아니고 그 MBC에서 했던 위대한 탄생인가? 거기에서 그 1등 하셨었나요? 위탄 출신 중에 제일 잘된 분이 누구예요? 위탄 출신. 나는 못 봤어, 위탄은. 왜냐면 너무 그 엠넷에서 슈스케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걸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이어서 허강님은 슈스케죠. 허강님이 슈스케예요. 백청강님이 1등 했어요. 백청강님이 그러니까 위탄 출신 분들은 이제 좀 많이 크게 잘된 분들이 많이 없네. 백청강님 활동하는 걸 내가 아예 못 봐가지고. 손영진. 아, 그분. 그, 예전에 예능에 많이 나왔었는데, MBC 예능에. 아. 슈스케가 확실히 잘된 사람이 많네. 왜냐면 슈스케에서 배출해낸 스타들이 일단 시즌 1, 1등. 예. 그분 있잖아. 지금 뭐 연기도 하시고 노래도 잘하고 외모도 괜찮고 서인국님 그리고 허광님 예 존박님 다잘 됐잖아. 슈스케 출신은 그래도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확실하게 받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 맞아, 슈스케가 근본이니까. 그 여자분들도 잘된 분들 많죠. 장재희님도 그렇고 뭐. 예, 정준영도 저기죠. 예. 정준영은 지금 뭐 청송교도소에 있나요? 어디 교도소에 있나요? 예. 그 얼마 전에 네티즌이 그 정준영 최근 근황 이렇게 해가지고 쇼츠 같은 데 올라온 걸 봤는데 거기에다가 그 지인 접견 갔는데 거기 정준영 썰 들었는데 뭐 아주 교도소에서 잘 지내고 있더라 하면서 장문으로 그 댓글 남기신 거 내가 봤었거든. 뭐 영상이 어떤 건지 내가 못 찾겠지만 정준영 예뭐 아마 그일 아니었으면은 서인국 다음이었겠죠. 예, 예능에서도 워낙 많이 찾아주고 노래도 곧잘 했고 또 가지고 있는 끼가 많았어 갖고. 근데 좀 약간 너무 여성 편력이 심했다. 정준영, 그니까, 깜빵 가기 전에는 되게 잘 됐었죠. 왜냐면 1박 2일 멤버였고, 또, 저는 정준영은 예능 캐로서 보면은, 김희철님, 그 당시로 보면, 깜빵 가기 딱 전으로 보면은, 김희철님이랑 거의 나란히 할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능 캐로 보면은, 아닌가? 언럭키 김희철 느낌, 맞아. 나도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 약간 워낙 인싸력이 커가 높아갖고, 동료 연예인들이랑 개잘 지내잖아. 정준영님이. 그래, 정준영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재밌다고는 할수 없지만 어쨌건 방송 작가라든지 이런 그 분들이 예능을 만들 때 좀 정준영을 많이 섭외를 했었던 걸로 알아. 방송가에서도 친하게 지낸 사람도 많았고 워낙 인싸력이 높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층에서 예능에서 가장 또렷한 두각을 드러낸 게 김희철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이제 그 계보로 본다면 정준영이 김희철 밑에 있는 좀 약간 그런 저기가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지. 예. 섭외도 많이 하고 또 어디 가서도 기 안 죽 기도 안 죽고 예. 안녕하십니까. 잘 하잖아. 늦었습니다. 오늘도 자리하겠습니다. 아 도떼 어서와. 하이 어서오나. 김희철 노잼이라고. 아까 그건 님의 그 개인적인 그거고 제발 좀 평균적인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예 그러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본인 기준을 자꾸 들이밀면 어떡합니까. 방송가에나 이런 데서 유튜브 같은 데서는 김희철 님이 핫한데 예 아니 범죄자 얘기 그만하라고. 아마 알겠고요. 그러면 저기 그